색소폰은 제가 한 50세 정도에 한 6, 7년 됐습니다. 예,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가장 인간의 목소리에 흉내낼 수 있는 악기가 색소폰입니다. 그리고 색소폰의 매력이라 하면은 폐활량이 첫째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손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소폰을 연주하는 사람은 절대 치매 환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지금이 제일 어렵죠.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 음악을 하시는 그 예술인들이 지금 무대에서 박수를 먹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생계마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약속 잡았던 공연마저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흑공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코로나 전국하고 많이 닮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했던 사랑도 좋아했던 사랑도 흑공 속에 묻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을 코로나 전국에 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애창곡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